I have the latest. Hi, I'm Lily. For you next.목이 말라서 잠깐 물 좀. 제가 집에서 음용수로 마시는 물인데 진짜 이거 맛있어서 먹어요. 이거 만든 사람 진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그런 권리에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고양이처럼 물을 원래 잘 안 마셔요. 얘는 그래도 향과 맛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홍보 문구로 써있듯이 보면 갈증의 한수위라고 써져있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는 먹으면 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식습관이 약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에 약간 절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요새 그 뭐 송별회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술을 자주 먹긴 했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술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제가 원래 장이 좀 안 좋아요. 매운 거 먹으면 바로 탈라고 아니면 술 좀 많이 먹으면 또 바로 탈라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성 장염 막 걸리고 이래서 장이 거의 제 모든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수업 들으러 막 캠퍼스 돌아다니고 하니까 아무리 먹은 게 많더라도 조금 소화가 되잖아요. 어디서도 돌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 다닐 때는 먹는 거는 이제 훨씬 잘 먹는데 아무래도 회사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밥을 좀 규칙적으로 아무래도 먹게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런 거에 비해 좀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살이 정말 많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들어와서 4kg가 쪘어요. 오 진짜 고3 때보다 더 쪄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요새 유홍이 아니라 요새 유행하는 분홍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먹었는데 요새 또 장이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장에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다 먹지 않겠다 해서 분홍이 안 먹고 매운 것도 웬만하면 안 먹고 밀가루 음식도 피하고 있고 커피도 피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먹는 거는 유산균을 꼭 챙겨 먹어요. 아 그것도 유산균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는 유산균인데 아 요게 포장이고 요게 이렇게 하나씩 안에 들어있어요. 어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직구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 유산균 중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산균이라고 나와있고 일반 유산균은 장에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여성 그 질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유산균들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고 전에 어떤 약사 선생님이 말해준 것 같아서 다시 냉장고에 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냉장고에 유산균 넣다가 그냥 보이는 게 있어서 들고 왔는데 요새 화제의 아이템 듀이셀 요새 아닌가? 사실 제가 뷰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뭐 유행이 지난 마스크팩일 수도 있는데 아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손자국이 생기 때문에 여튼 이게 뭐 승무원 마스크팩인가? 뭐 그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이게 뭐 하나에 몇천 원씩 하는 그런 마스크팩인데 여기 박스에는 제가 지금 한 개를 썼기 때문에 네 개밖에 안 남았고 원래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더라?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가끔 이게 행사를 안 하면 한 3만 얼마씩 해요, 이거 하나에. 근데 가끔 막 반값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만 원대에서 2만 원 안 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아직 이 마스크팩을 모르시는 저보다 화장품에 더 문외한이 계시다면 올리브영에서 행사할 때 이거를 사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거 저도 잘 마스크팩 잘 안 쓰고 잘 모르는데 얘는
한번 하면은 진짜 일주일까지 효과가 간다 그러면 좀 오버고, 그래도 다음날 정도는 되게 막 피부가 촉촉하고 화장해도 진짜 광 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냉장고에 넣고 올게요. 냉장고 열고 닫은 김에 냉동실도 한번 열어봤더니 이게 있었어요. 위테커스라고 아시는 분 계실까요? 뉴질랜드 초콜릿이거든요. 제가 작년 8월에 뉴질랜드로 휴가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위테커스를 종류별로 한 열몇 개를 사왔던 것 같아요. 내 주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선물로 주려고. 근데 이것도 올리브영에 몇 종은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초콜릿도 안 좋아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선물로 사오고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 가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있긴 있구나. 그래도 없는 종류가 많아서 아, 사오길 잘했다. 좀 뿌듯했어요. 되게 특이한 맛이 많아요. 이거는 그래도 약간 일반적인 바닐라. 이것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네. 애플 윗 바닐라네요. 뭐 되게 이상한 맛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회사 동기들한테 이걸 줬는데 솔직히 선물로 사와줘서 말은 못했지만 한 조각 먹고 나머지 조각이 계속 책상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뭐 생강 자두 맛인가? 뭐 되게 이상한 거 있었어요. 미안. 아, 그리고 또 과자가 있어요. 이거는 호주 과자. 아직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먹어볼게요. 이쯤 되면은 와야 되는데. 9시 41분. 배달 중이래요. 일단은 여기 안에 휴지 주인공. 짜잔. 약간 시그니처 보고라서 좀 포장이 예쁜가?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맥디를 시키면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이 종이를 찢어요. 얘를 보자기처럼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마음껏 흘리고 먹은 다음에 이 보자기를 싸면 되니까, 싸서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찍고 깔고 음료수를 빼서, 그리고 쓰레기가 나오면 여기 음료수 담아왔던 여기 비닐봉지 쓰레기를 모아요. 꿀팁!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는 머리를 못 가리기 때문에 똥머리!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칠러를. 뭔 맛이야? 일단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 타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뭐지? 그러니까 옛날에 껌 중에 와우 있잖아요. 각종 과일 맛 다 섞이고 약간 뭐 새콤 달콤한 맛? 약간 인공적인 맛인데 저는 좀 생과일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좀 뭔가 사이다 맛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버거랑 별로 안 어울리는 느낌? 버거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짜라란. 오, 색깔 장난 아니야. 오, 대박. 신났죠? 오, 색깔이 미쳤네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맛. 지금 베이컨이 씹히고 있고 상추랑 양파랑 계란후라이도 방금 한 것 같아요. 양파 맛이 조금 심해요. 생양파인가? 거의? 본의 아니게 먹방 영상을. 무섭다. 잠시 먹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카메라가 나가서 일단 제 거 아이폰으로 찍을게요. 이제 다 먹고 남은 이 쓰레기들을 아까 제가 찢어서 펼쳐놓은 이 종이 안에 이렇게 뭉치는 거죠.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담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고리가 있는 봉지를 어떻게 묶으면 쉬냐면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묶는 이런 방식 말고 이렇게 양쪽 고리가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잡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당겨요. 당기면 쉽게 매듭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끼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당기면 짜란 완성. 다음에는 어떤 걸 주제로 찍어볼까요? 혹시 아이디어나 아니면 궁금한 거나 찍어줬으면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퇴사 후에 약속 없는 그 주말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려봤는데 이런 제 아무 말과 헛소리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도 해주세요. 어느 손으로 했지?